오늘 이슈는 대학가 현수막 일회용 컵 김성수입니다. 대학가에 붙은 현수막들 잘 쓰면 센스 있지만 이런 문구는 이 학교에는 체육대회 시즌에 인문계열, 자연계열 학생들이 현수막으로 서로 놀리는 전통이 있다는데요. 오래 걸린 현수막 내용은 논란이 돼서 곧바로 철거됐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현실을 조롱거리로 삼은 것도 좀 그렇지만 이런 식의 표현은 아니잖아요. 총학이 선의의 경쟁을 목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서 선정한 건데요. 선의의 경쟁은커녕 헐떡기로 끝나버렸어요. 문제가 되자 총학은 현수막을 철거하고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대학가의 불쾌한 현수막 문구,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선정적인 내용이나 실제 있었던 강력 범죄 사건을 웃음거리로 삼은 내용이 여과 없이 붙어서 논란이 된 적 자주 있었어요. 아니, 제대로 웃기지 못할 거면 아예 하질 말던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빨대가 필요 없는 컵뚜껑, 종이빨대, 텀블러 할인, 일회용품을 줄이려는 카페들의 노력, 효과 좀 봤을까요? 작년 5월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자발적 협약을 이행해온 21개 브랜드의 1년 성과가 공개됐는데요. 일회용 컵 수거량 진짜 확 줄었습니다. 작년 7월 206톤에서 올해 4월 58톤으로 무려 72%나 줄어들었어요. 개인 컵을 쓸 때 할인받은 건수는 1년 동안 총 1000만 건 이상, 할인받은 금액도 29억 원이 넘었습니다. 사용한 일회용 컵 개수는 전년보다 2,400만 개 정도 줄었어요. 매장별로 비교하면 14% 정도 줄어든 거예요. 앞으로 더욱더 효과를 보려면 테이크아웃 할 때 쓰는 걸 줄여야 한다는데요. 오늘이 또 환경의 날이었잖아요. 앞으로도 노력해보자고요.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범인 김성수.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범 위험을 고려해서 10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명령도 내려졌어요. 애초에 검찰은 범행의 잔혹함과 계획성을 들며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는 반성하는 듯한 태도, 만성적 우울감과 불안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합니다. 김성수를 도왔다는 혐의를 받던 동생은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CCTV에 담긴 행위, 이 행위를 전문기관들은 폭행을 도울 의도가 아닌 싸움을 말리는 걸로 볼 수 있다라고 분석했거든요. 피해자를 폭행할 뚜렷한 동기가 없고 말다툼한 당사자도 아니라는 점에서 무죄가 나온 거죠. 검찰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형법이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거며 그 사형은 못 시켜도 적어도 그런 사람들과 섞여서 산다는 게 그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일은 현충일입니다. 휴일인데요. 일사일뿐은 내일도 돌아옵니다. 내일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요. 안녕!